네, 1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있었어요? 승태씨? 아주 아주 잘 있었어요? 심하게 뭐 아니 심하게 잘 있는 건 어떻게 잘 있는 거예요? 매우 아무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승태씨 뭐 이제 슬슬 또 우리 여름으로 곧 진입할 것 같은데 더워요. 이미, 코에 네. 땀이 나요. 네. 이미 반팔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겉옷 없이 그렇습니다. 네, 겉옷 없이 반팔만 입고 다녀도 이제 무리 없는 시기가 벌써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보잖아요. 2주에 한 번. 그렇죠. 2, 3주에 네, 한 번씩. 2, 3주에 한 번씩 보잖아요. 워낙에 봄 가을이 짧다 보니까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날 때까지 복색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변동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그 시기죠. 저희가 사실 저번 네. 타임에 만났을 때는 약간 긴 옷에다가 야 꽃샘 추위가 엄청 심하네요 요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승채씨 반팔 입고 오고 벌써 시기가 또 이렇게 됐어요. 거의 땀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벌써 이 여름의 초입에서 또 급변하는 날씨 한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도 환절기 환절기라고 할 것도 아니다 이제 여름 네. 안녕 네, 네. 그렇죠 여름은 네. 반가워 네. 여러분들도 네 그 급변하는 날씨 속에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27도면 여름이죠. 네 27도 네. 그렇습니다. 27도 네. 당황스럽죠 정말. 네. 이제 밤이 돼도 춥지 않은 그런 네. 시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팬더 재팬의 트레디셔널 60 재즈 베이스 월럿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 멕시코 이런 USA가 아닌 모델들만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팬 트레디셔널 70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맥펜이 있어요. 맥펜의 플레이어 프리시전 베이스 포페로 모델 해갖고 기대됩니다. 네. 일맥 네 기대됩니다. 모든 기대돼요. 계속 팬더면 좋은 거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라 상관없이 팬더면 그냥 좋은 사람과 네. 함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60 재즈베이스 월런 모델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색상이 일단 거의 원톤으로 이렇게 고동색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디자인적인 특성이 확실히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헤드매칭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델이라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요게 저 이거 줄여갖고 MIJ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MIJ? 네, MIJ Made in Japan 몰랐습니다. MIC라 그래야 되겠네, Made in China MIC, 그렇죠? MIC. 그렇습니다, MIC가 있다 MIC, 네. 점점 아재로 가는 건가요? 우리 뭐 요새 장난 아니에요. 베타 빼고 지금 다 그래, 완전 거의 잠식당했어요, 아재력에. 네 그렇습니다. 3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MIJ 팬더 기타는 예. 나름대로 이제 일본 그 특유의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일펜 특유의 느낌. 뭔가 되게 꼼꼼하고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마감 것들 때문에 좋고. 맞아요. 네, 그런 것들 좋고. 때문에 뭐 약간 선입 겸 반 실제로 그런 거 반이래 갖고 나름대로 많이 사랑을 받았던 시리즈인데 이게 이제 새로운 컬러와 새로운 그런 스펙으로 이번에 무장을 해서 2018년도부터 조금 트레디셔널이 확 크게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0 재즈베이스 월럿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악기랑 동일한 4개 그런 뭐 어떤 색감이라든가 그리고 정교해진 바디의 곡률 더 완성도 있는 파츠 이렇게 사용이 돼서 약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전체적인 업그레이드가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스펙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올랐죠. 네, 133만 9천원. 다음 시간에는 139만 9천원 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맥펜이 97만 9천원으로 이제 멕시코가 더 싸다. 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가격 구성이 네. 네,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고요. 전장 117cm, 무게는 3.86kg, 두께는 40+1mm, 12프레트 둘레는 81mm고요. 그리고 애쉬에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UCM에게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본넛 그리고 1.5인치 38.1mm의 너트너비에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판 공률이 7.25인치 맞아요. 완전 빈티지한 네. 브라운 간지판이죠. 184mm 반지름을 가지고 있죠. 좋아요. 아주.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0프렛,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의 싱글콜 재즈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원톤이고요. 포세들 스타일의 빈티지 스타일의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스펙들인데 그냥 색감 때문에 약 한 디자인이 좀 특이해 보이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자, 어떤 소리를 내줄지 다 올리고 우선 해보겠습니다.
벌써 좋아요. 이 팬더병을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네, 앞에 픽업 들어볼게요. 예. 네, 저한테. 네. 자, 뒤에 픽업이요. 자, 톤 노브요. 톤 노브 다 이제 빼고 픽업 두 개입니다. 자, 앞에 픽업이요. 가변성이 일단 굉장히 좋고요. 뒤에 픽업이요. 와우. 네. 와우. 뭔가 이 사운드의 그 특징 같은 게 좀 일본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되게 미팬에 진짜 다가가고 있다라는 느낌. 그런 게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6번 재즈 베이스 볼럿.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냥 쳐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칠 것 같은데. 네.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네, 위로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뭐지? 네. 네 그러면 슬랩 하나 좀 만들어서 볼게요. 네, 자 우선 다 올리고 자 톤을 톤 변하는 거 조금만 확인할게요. 네, 쫄깃쫄깃 다 와서 아, 와 거의 다 와서 좀 많이 변하긴 하지만 한 두세 가지 톤? 네, 그 정도 좀 쉽게 낼 수 있는 건 그 정도. 톤을 조금만 깎고 여기서 조금만 더 깎고 네, 요 정도로 해보면 요 지금 방금 플레이 다 올리고 하면은 톤 다 올리고 하면 다 올리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센가? 아 그러면 하이대 여기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바로 반주 네. 붙여서 들어볼게요. 네 반주랑 잘 어우러지는 중간에 사운드. 픽업을 네. 뒤에 걸로 했다가 네. 네, 하모닉스를 좀 했어요. 그래서 네. 네. 이런 소리가 좀 들리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상도가 생각보다 좋아요. 네, 약간 조금 기대 안 하는 포인트에서 좀 나오는 사운드들이 분명히 있네요. 아주 괜찮네요. 아주 요게... 그냥 지금 네. 엄청 마음에 든 거죠 지금. 네, 아닌가? 좋아요. 네, 좋죠. 네, 알겠습니다. 팬더병 걸린 사람이 팬더를 칠 때 이 표정을 보시면은 네,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로 잘 나온 팬더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반주까지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 하나 드릴게요. 네. 이거 좋은데? 네. 좀 말이 안 되는데. 133만 붙잖아. 네, 기어 타임즈 2414회 팬더 커스텀 샵 2018 네, 포스트 모던 베이스 저니맨 레디. 자, 요때 원맨 밴드 애쉬님. 네, 애쉬님. 네. 소리가 엄청 단단하고 안정적이네요. 한 줄평. 음악이라는 전쟁터에서
굳건하게 서로를 의지하는 전이맨. 네, 전. 전의맨. 네. 전이맨. 네, 그렇습니다. 네. 전의맨. 네, 전의맨. 알겠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는 전의맨. 네. 네. 전의를 상실하지 않는 네, 전의맨. 나 한 줄평 언제 레슨 받지? 아. 네, 숙제십도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눈 가리고 들으면 아무도 모를걸? 눈 가리고 들으면 아무도 모를걸.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하이브리드 때부터 이제 1펜에서 그 뭔가 그 퀄리티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올라간 것도 있지만 좀 더 그 원래 그 USA 느낌으로 이제 좀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조금 더 생겼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1펜의 가격이 미펜의 퀄리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이브리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이후로 나온 대부분의 모델들이 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지금 기조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트래디셔널도 어떻게 예전에 그런 느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미펜 쪽으로 좀 가까이 다가간 것 같고요. 저는 트래디셔널의 하이브리드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예전보다는 네. USA 오리지널에 가까운 팬더 사운드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모델들입니다. 뭔가 찾아냈나? 그러게요. 133만 9천원 가격대. 가성비가 완전히 좋다라고 할 수 없는 뭐 조금 있는 가격대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저는 충분히 괜찮은 옵션이 될 것 같네요. 가격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네. 점수 몇 대 몇? 9.0 8.5 네,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60 예. 재즈베이스 월런 모델 오늘 상당히 고득점으로 시작을 해봤고요. 얘는 들어봐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70이 기다리고 있어요. 70 재즈베이스. 네, 70 재즈베이스도 과연 이렇게 눈 가리고 들으면 모를 미국 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승채 씨와 함께합니다. 70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